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함께하면 더 좋은 방음은 무대마담 당신을 위한 연주.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박세희입니다. 네, 드디어 1년에 딱 한 번 특급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고생 많으셨던 부모님들 오늘 기다리셨죠? 아침에 카네이션 증정식은 잘 하셨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쁘게 만든 카네이션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역시 비싸고 화려한 꽃보다는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게 최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설문조사를 봤더니 1위가 역시나 56%로 황금이 차지했다고 해요. 예상은 했지만 살짝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요, 살짝 의외였던 게 2위 선물이었거든요. 2위 선물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2위 18%로 정성 들여 쓴 손편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1위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돌아가서 2위 선물이라도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순위권은 없지만 제가 확신하는 어버이날 함께하면 좋은 선물 방암은 무나마다 당신을 위한 연주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에요. 간단하게 무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방암은 무나마당 당신을 위한 연주는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 요일별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감동을 여러분께 선물하고자 준비된 여러분만을 위한 공연이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무대를 꽉 채워주실 주인공은 리더탑텔 서울입니다. 리더탑텔이 독일어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하면 노래의 원탁이라는 뜻으로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시인, 가수들의 사교적인 아마추어 합창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리더탑텔 서울은요, 클래식뿐 아니라 오페라 합창, 크로스오버, 팝송, 가요 등 다양한 구성으로 오늘의 공연 알차게 꾸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2014년 KBS 전국민 합창대회 더 하모니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리더탑텔 서울의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더탑텔 서울 남성 합창단의 김기호입니다. 저희는 리더탑텔 서울 남성 합창단이고요. 서울고등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동문 합창단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저 앞에 이렇게 좋은 무대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저희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를 꽉, 계단을 꽉 채우신, 꽉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성악가들의 솔로와 합창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노래, 한국 노래, 뭐 이태리 노래, 독일 노래, 프랑스 노래, 다양한 노래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중간중간에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합창단이 자랑하는 강력한 테너 최보한 군의 노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한 군의 노래는 이 불러드릴 노래는요, 코렌그라토 이태리 군역의 나폴리 방언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무정한 마음이라고 흔히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까따리 까따리 하는 까따리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애절한 노래입니다. 국내에서 테너, 성악가 테너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보한 테너를 모셔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잘 들으셨나요? 저희 서울문학회 남성합창단인 유노타피의 서울남성합창단은 일반 아마추어 합창단하고 좀 틀리게 지금 보셨던 프로 성악가들,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프로 성악가들과 아마추어 동호회가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성악가들 때도 같이 들으시겠는데요. 저희 서울문학회 남성합창단, 유노타피의 서울남성합창단은 91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여 차례 정기 공연을 했고, 해외 공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아까 오프닝 MC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2014년 KBS 1TV에서 3월달에 방영되었던 하모니, 전국민 합창대 하모니에서 대상을 받은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한 60여 명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선배님께서는 6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17회 선배님. 65년도에 졸업하셨으니까 대충 올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50주년 되는 그런 선배님 계시고, 제일 여기에서 있는 분 중에서 제일 막내는 9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후배까지 그 34년, 5년 정도의 터보를 가진 분들이 이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요, 한국 가요로 되어 있는, 한국 동요죠? 가수호길,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호길을 편곡한 노래하고, 민요인 아리랑을 편곡한 노래를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지휘자께서는 고한승, 바리톤으로 방송하기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경민과학과 경민교수를 지내시고, 바리톤 가수하고 프랑스 샹송 가수로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고한승 지휘자님이십니다. 반주자님도 역시 저희 거의 중설구도 동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단원의 배우자입니다. 저희 다 가족같이 모여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지휘자 고한승 지휘자를 모셔서 다음 스테이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하나요? 네. 정리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해방된 이듬해에 지금의 서울역사박물관이 있는 경희궁터에 일제시대의 경성제국중학교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그 자리에 서울중학교로 개교를 해서 내년에 개교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개교 70주년을 위해서 합창단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셨듯이 저희는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악가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성악가 두 분의, 테너 성악가 두 분의 노래를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테너 윤승호 동문의 오솔레미오 듣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노래죠. 역시 이태리 나폴리인데 오 밝은 태양. 그래서 지중해 나폴리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밝은 태양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 들으시겠고요.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킬렌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네, 그 노래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조승우보다 더 멋지고 잘하는 우리 테너 이사분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나온다나 힘겹던 나 다 사라져갔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합창단에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는 성악가가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오늘 무대에는 이제 솔로 하신 분 3분이 있고 또 우리 지휘자 포함해서 5분의 성악가가 오늘 같이 무대에 섰습니다. 정기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다 성악가들하고 같이 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평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무대는 저희가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오페라 합창곡 세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대장간의 합창이고요. 두 번째 곡은 사냥꾼의 합창. 세 번째 곡은 병사들의 합창. 이 세 노래가 전부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진 작곡된 그런 오페라 곡입니다. 이 세 곡을 저희가 다 원어로 불러서 이렇게 해드릴 텐데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지휘자님께서 한 곡 한 곡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 외워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열심히 그냥 맨땅 헤딩으로 외워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두 번째 노래는 사냥꾼의 합창인데요. 언어로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노래가 끝나고 저희가 아주 이상하게 뭔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도 같이 그 행동을 따라서 호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모시고 오페라 합창곡 세 곡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더타펠 합창단 지휘자 바리톤 고한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합창단이 작년 2014년 KBS 하모니 합창 공연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3천만 원이나 받았고요.
그래서 성분을 받고 나서 요즘에 합창계에서 자꾸 루머가 있습니다. 그 3천만 원으로 외국인 지휘자를 영입했다고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전라도고요. 오늘 저희가 오페라 합창 세 곡을 준비하면서 사실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막 외우려다 보니까요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고요. 저 뒤에 보시면 노지심 선생님도 계시고 이쪽에도 그리고 뭐 머리 하얗이 원래 머리숱 많으셨어요. 이번에 하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마추어 합창에서 아마 처음으로 원어로 한번 외워보는 거니까요.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합창단이 한 60명 돼요. 근데 오늘은 사실 공연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6시 반에 한 팀은 여기서 하고 한 팀은 지금 일본 그 도쿄 돔에서 초청 공연 거짓말 티 나나요? 거기서 공연 잘 마쳤다는 연락이 왔고요. 오늘 여기는 이제 B팀입니다. 처음에 드릴 저희 오페라 합창은요. 오페라 베르디라고, 주세페 베르디라고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라트라비아타 리볼레토 작곡가인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일트로바토레라고요. 음유시인이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막에 집시들의 합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장간의 합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 좀 들으시면 아 저거였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대장간의 합창들은 사실은 다 집시들입니다. 좀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냥 오페라 무대라고 생각하시고요. 턱시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원래 많이 벗습니다. 벗고 집시 여인도 있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또 여명이 트는 걸 보면서 집시의 그런 인생들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남자 집시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건 바로 뭘까요? 여자 집시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장간의 합창 망치 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조금 전에 드린 거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요, 독일어입니다. 이태리어는 그래도 비교적 쉬웠는데 독일어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흐트흐트 뭐 이 침튀기는 발음이 많아서 상당히 연습하면서 대화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독일 칼 마리아 폰 웨버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오페라 마탄의 사수.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사냥꾼의 합창이라고요. 아마 남자들 합창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합창일 겁니다. 사냥을 하는 저희들이 사냥꾼들인데요. 숲속의 사냥꾼인데 밀렵꾼들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아주 귀족들이 사냥을 즐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왕과 귀족들이 옛날에 사냥을 즐겼듯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볼포하고 그리고 최고 귀족들 레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사냥꾼들이 사냥꾼의 인생을 즐기고 또 찬양하고 또 멧돼지도 잡고 여우도 잡고 하는 아주 그게 남성스러운 그런 오페라 합창곡 사냥꾼의 합창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마리아 폰 웨버 작곡가의 곡이었고요. 이제 저희들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앵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도 드릴 겁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요, 이탈리아어하고 독일어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합니다. 제가 좀 프랑스틱하게 생겼죠? 좀 많이 느끼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샹송을 부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밖에 없습니다. 아주 샹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CD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오페라 파우스트, 샤를르 구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가 작곡한 파우스트, 괴테의 소설 중에 한 장면이죠. 거기에 나오는 병사의 합창입니다. 처음엔 저희가 대장간에서 집시들이었다가 좀 전에는 사냥꾼, 이번에는 병사인데요. 군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하면서 불어가 나오더라도 너무 웃지 마세요. 더 창피해져요 저희가. 예, 마지막 곡으로 파우스트의 병사의 합창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하고 그냥 있을게요. 앵콜은 두 곡입니다. 그러니까 가수께서 쳐주시고 첫 번째 앵콜 곡은요 저희가 대상을 받았던 곡 We Are The World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힘겨워
많이 나신 그 바리톤 김인구가 불러서 제가 굉장히 배가 아픈 그런 곡인데요. 사람들은 제가 훨씬 더 잘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요, 오늘은 5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멋진 날로 만들어준 리더카페 서울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프로 멋집 아닌 아주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